역대하 32장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32장은 산헤립의 공격과 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고 또 자기 몸이 병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는가, 그의 만년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백성들에게 모여서 일을 기쁨으로 해서 은혜 받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지역에 있는 모든 아세라 바알 신당을 다 헐어버리고 찍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없애버리는 이러한 큰 일들을 이루었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좌 북방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수르 나라는 점점 강성해져서 신생 아수르 민족인데 그 전부터 아수르 나라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수르 나라가 고대, 중세, 그다음에 신대, 신생대 이렇게 해가지고 아수르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세워졌다 망했다, 세워졌다 망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아수르 나라가 지금 최고 강성해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를 공격해 들어와서 이제는 북쪽을 망가뜨렸고 그다음에 남쪽 유다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수르 나라는 강성한데 조그만 그 모양 아주 볼잘것없는 유대 나라, 조그만 나라, 북쪽 이스라엘 망했고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자 예루살렘이 자 이걸 뭐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큰 군사들이 와가지고 성을 탁 둘러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이를 위해서 물건을 탁 막아서 물건을 궁 안으로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적들이 물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적들이 이렇게 싹 에워싸고 오니까 성 안에는 기근이 들기 시작하죠.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히하고 담대하라. 그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니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면서 권고하며 흔들림이 없이 막 이렇게 할때 백성들이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히스기야 왕 함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수르 왕은 점점점 막 내려와서 이제 라기스를 치고 그리고 막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니까 에워싸게 되니까 이거 뭐 이제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자, 이러한 때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을 떠날 때는 적군이 와서 막 난리를 치고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 잘 섬겼으면 그 땅이 평화가 오고 괜찮아지지 않겠냐? 예,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도 역대 왕들 보면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길 때에 전쟁을 하나님이 잠잠케 만들어 주셨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복종하고 예물을 가지고 오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났는데 히스기야 왕 때가 그런 일이 아니라 더 강력한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성들을 하나씩 점령해 두르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야지,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또
의문을 제기하고 이것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옛날처럼 뭐 바알신 아세라 신 섬겨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또 일어나는 무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터지면 수많은 말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예, 그럼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예, 우리 믿는다고 해서 이런 바람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 계속 부르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믿는 자는 이런 바람이 들어올 때에 이런 강풍이 불어오고 서북풍이 동남풍이 불어올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자는 믿는 자고 그렇지 않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딴 신에 따라가고 우왕좌왕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할 거냐? 아니면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쓰고, 이 수단, 저 수단 쓰고, 그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7세기야를 봅니다. 그렇게 지금, 얼마나 강성한 아수르 군사입니까? 이런 군사들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아수르가 나라가 막그 주변의 나라들을 모두 점령하고 이스라엘까지 점령하고 들어오는데 두려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가 하나님 믿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뭐 해준 게뭐 있어? 하면서 막 대미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다독거리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강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냥 저들은 육신의 팔로 돕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이다. 하면서 계속 안심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도 환난은 와요. 시험이 와요. 문제가 와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지고 더 굳세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주님만 의지 않아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아스로 왕이 산헤립이 그의 신하들 그 군대들을 막 전부 다 몰고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욕을 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야 히스기야 왕이 다른 뭐 신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고 웃기지 마 웃기지 마.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를 당한 신들이 아무도 없어. 봐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망했지 않았어? 우리를 이길 대적할 신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지켜준다. 웃기지 마 하면서 막 그냥 백성들을 총동질하고 유다 방언으로 막 말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 소리를 듣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소리는 아예 듣지 말아야 돼요. 전부 다 닫아버리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후천하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지 이런 말이 기울이게 되면 우리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겪었잖아요. 결혼나 코로나가 오니까 막 누가 죽었느니 뭐 했느니 뭐 했느니 아막 무섭다느니 막 얘기를 들으니까
그 질병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코로나 하나 걸리면 아이고 이제 나 죽었나 보다, 이제 나 큰일 났네,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여 오면 내 몸이 반응한다니까요. 아, 이게 코로나 걸렸으니까 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려울 것 없어. 사탄아 물러가, 코로나에 물러가, 이 나의 질병아 물러가 하고서 큰 믿음을 가지고 공격하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왔다가도 물러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과연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환난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믿음. 그리고 방백들이 와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동하고 그 많은 소리를 들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가 그들이 전해준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편지 다 읽어드리면서 막 기도하는,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이게 히스기야의 참 멋진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을 당 고통을 당하고 정말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다 낱낱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 속에 꾹 담아놓고서 앉아있다가 그냥 이 응어리가 되게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다 아뢰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고요, 저 문제는 저렇고요. 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우리 상황은 이래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를 도우실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렇죠? 믿음의 동지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같이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두세 사람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주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엘리야 혼자서 싸운 것 같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때 제단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보면 막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만 있는 사람들은 같이 하면 안 돼. 그들하고 같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같이 기도하지 안 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하고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과 연합해서 나와의 기도 좀 해줘. 함께 기도하자. 이 문제 놓고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나라에 불 떨어지기 위해서, 각 날마다 불이 떨어지기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문화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여기 어떻게 했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천사 한 사람만 보냈어요. 예,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 자. 하루 전에 그냥 샥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싸그리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천사가 어떻게 해서 죽였는지, 아 그건 어떻게 죽였는지는 뭐 따질 거뭐 있어요. 전염병이 돌아서 샥 죽는 수도 있고요. 그게 뭐 하나님께서 한번 잠재우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수라인 사내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고요 그냥 자기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줘서 가서, 예? 그래가지고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신 앞에 가서 통곡하고 울었겠지. 예? 제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몸에서는 자식들이 그를 쳐 죽이잖아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어딨어요? 예? 전쟁에 패하고 자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예? 그래가지고 참 기가 막힌 이런 일을 겪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보니까 21절에 천사를 보내서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갈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죽었잖아요. 예, 얼마나 비극적인 자기 자녀들한테 죽었으니까.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아주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환난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와요. 그렇지만 믿는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믿지 아니할 때는 내 수단 방법 가지고 막 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버둥을 치고 이 사람 저 사람 맞고 만나고 그러지만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내는 거야. 주님 앞에 다 내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막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도를 들으시고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일이 터지고 나니까 아수르가 그냥 이것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강성했던 그 아수르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이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막 전쟁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러시아 편을 들은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가지고 러시아의 최신식 무기들, 뭐 탱크, 비행기, 헬리콥터 할것 없이 다 깨졌잖아요. 지금 구식 무기 갖다 대는데 이거 몽토리 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나라 망하는 거지 뭐. 예? 모든 것다 갖다 재산 다 들어봤는데 전부 다 깨져버리고 말잖아요. 예. 이 아수르 나라가 그렇게 다 했는데 그냥 깨지고 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게 바벨론이 강성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해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우 야 이거 히스기야 왕이 만만히 봤더니 이게 아니네 이게 놀라운데요 막 그냥 이래가지고 어때요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환난과 문제가 올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세상이 깜짝 놀라고 야 저거 만만하게 봤더니 놀라운 사람이네 저거 아주 우습게 봤는데 아니네 아 그러면서 저는 더 위대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통해 더 나를 높여주고 더를 귀하게 보고 더욱더 멋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환난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화는 향기를 날린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왔어요. 뭐냐면 히스기야 병 들었어요. 이게 죽을 병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됐다고 이사야 선지자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적으로 하나님 고침을 받았는데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잠깐 교만해졌어요. 근데 그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한때 교만해져서. 예. 그래서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런 모든 영광과 전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되는데 좀 그것이 좀 모자랐어요. 이게 조금 잘못됐어요. 예, 좀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 생전에는 재앙이 내리지를 않았었죠. 네, 히스기야가 이와같이 하나님 의지했더니 부와 영광이 지극하니라 금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이
예, 창고에 채워주고, 곡식 해보도주, 기름, 산물, 또 양떼, 소떼 이런 것들이 심히 많아졌어.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예,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한 가지 그의 만년에 잘못된 부분이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 마지막 테스트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 사람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강대한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야, 히스기야가 과연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무슨 무기가 있어서 그랬을까? 근데 바벨론 사람이 정탐하러 왔거든요. 이 바벨론이 지금 점점 세력을 커가고 있는 신흥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탐을 와서 했을 때 자기 창고고 뭐다 보여주잖아요. 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았어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 저거 뭐 신비한 게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 아 이거 우리 공격해도 되겠네? 이런 빌미를 줬어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저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자기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이만큼 했다. 크, 봐라 내가 이렇다. 이거 자랑했단 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킬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조심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순간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나 스스로가 영광을 두고 내가 하는 일을 자행할 때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언제나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천심하고 흔들림 없었던 그 믿음과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것이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